비스킷이 만드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만들면서 나름 노하우를 얻은 게 있습니다. 첫 번째, 굳이 얘네를 붙일 때는 풀을 붙이든 먼저 붙인 다음에 테이프를 두르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온다. 앞뒷면이죠? 그러면은 접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위치 딱 맞겠죠? 접착제를 이 상태로 붙여줍시다. 이대로 붙인 다음에 붙여요. 괜찮겠지? 이 상태로 잘라줍시다. 테이프부터 먼저 붙일까? 테이프 없이 아니 테이프 하는 게 좋겠다. 귀찮긴 한데 이 상태로 테이프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코팅 코팅. 손이 좀 지저분하죠 지금 묻어가지고. 테이핑을 해줍시다. 얘는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. 전에 건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. 펠펠하.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일자선으로 안 나오고 이쁘지 안 나왔죠? 벌써부터 망했죠? 다시 해야 되죠? 끌렸어요.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? 죽은 주니버네. 그런데 턱 개고서 다시 하셔야겠는데요? 아씨 이거 일직선 맞추기 힘드네. 내려 바닥에 내려놓고 해야 되나봐. 전 좀 신기한 게 예전에 사촌 동생이 저랑 한 내용을 다 오래 대화했는데 기억이 난대요.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얘기 때라 되게 감명 깊게 들었나봐. 근데 지금은 제가 글을 쓰거나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글에서 써가지고 이제 사촌 동생이 감명 깊게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동생. 전 별로 애를 안 좋아했어가지고 사촌동생을 별로 좋게 본 적이 없거든요. 싸운 적도 있고 시비 건 적도 있고. 그런데 갑자기 선산색이 좀 멍절이다 보니까 또 멍절이 친척집 가기 싫어. 그래서 갑자기 또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. 벌써 주말 다 돼갔는데 금요일이거든요. 지금 금요일 밤인데 벌써부터 주말이 안 갔대. 이게 벌써 월요일 같아. 내일 되면 뭐 까고 회사 가야 될 것 같아. 또 오히려 이제 걸렸어. 테이핑하면서 뒤에 뒷면도 이제 해줘. 뒤에는 곰돌이 대가리. 곰돌이 대가리 테이프 붙이는 것도 일이구만. 노하우가 생길 것 같아 이제. 너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인밖에 안 했는데. 아니 몰라 귀찮아서 좀 잘라. 종이가 붙어도 좀 잘라. 어차피 수만이면 수만이야. 안 보이면 수만이야. 두 번만 더. 이 귀찮은 짓을 두 번이나 더 해야 한다니. 끔찍하군. 종이 스킷을 만드는데 테이프 이렇게 많이 주는 줄 알았어.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할 것 같아. 너무 불편해. 그리고 테이프 너무 많이 들어가 쓸데없어. 초보라서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.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헤드셋까지 게임하기라도 게임이나 상관없이 그냥 곰이 너무 귀엽잖아. 아, 물론 게임을 헤드셋 쓰고 있긴 합니다만 불편해. 나 이제 됐다. 드디어 완성했고 자르기 모양대로 잘라주기 이제 예쁘게 나오겠지? 제발 남대면 합쳤으니까 이쁘게 나오겠지. 설마 망하겠어? 이거만 보고 산 건데 이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대로 접어졌나 모르겠다. 좀 불안하다. 제대로 안 틀렸을까봐 좀 불안하다. 제발 예쁘게 나와라. 이 점선 안 따라서 대충 자르고 있어. 귀찮아. 자르다가 못 나가고 있어. 그래도 나름 비슷하게 됐죠? 와 드디어 다행이다. 깨끗이 완성됐어. 그리고 이제 접착제를 붙였잖아요. 접착제에다가 옆면도 붙여주죠. 이렇게 깨끗하게 붙여주고
여기 또 벌어지잖아요. 벌어진 부분에서 여기 붙여주세요. 그냥 또 깔끔하게. 다음에 손. 어지럽. 밤에 이 짓거리 하고 있으니 어지럽고. 쓸데없이 만들기를 잘하는 소금이야. 테이프 이런 거 붙일 때 풀로 붙이나 봐, 보통. 근데 난 진짜 착지를 붙인다. 왜냐면 귀찮기 때문이지. 접착제가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 손으로 약간 찢어서라도 집어넣읍시다. 손을 한 번에 꾹꾹 눌러넣어주세요. 손으로 넣다 보면 이렇게까지 들어가요. 이렇게 항상 약간 펴주면 돼. 펴지면서 들어가. 헤드셋 있는 부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몰라. 그냥 집어넣어. 손도 넣다 보면 빠방해져. 여기 헤드셋 부분은 손까지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 합시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좀 구겨지는 거 싫어. 잠깐. 스킷이 특징, 종이 스킷이 특징. 거기 접혀서 만들어지면 못생겨짐. 손 넣으면서 차근차근 붙여줘요. 손으로 누르면서 모양 맞춰. 이번에 좀 깔끔하게 만든 것 같아. 접착제가 풀보다 빨라서 잘 굳으니까. 손 때문에 잘 안 붙어. 조심해서 쏙 집어넣고 넣은 채로 좁혀. 붙여. 이때야 지금이 기회다. 기회를 눌러서 붙여. 나오게 한 다음 붙여야지. 갑자기 말이 없어진 소금이야. 말이 없어졌다는 건 노력한다는 증거. 최선을 다 말이 없어집니다. 아, 손 때문에 짜증나서 안 붙어. 뽑아. 여기 겉에 부분 뽑아버리고. 많이 채웠으니까 새끼젓가락을 집어넣고. 집어넣은 상태로. 숨이 너무 가득 차면 안 붙나 봐. 됐어. 마감 잘해서. 숨겨진 부분 제일 싫어. 이렇게. 펴줘서. 안에서 자체 뿌리고. 집어넣고. 눌러. 눌러줘요. 얘도 안에 자체 채우고 눌러줘요. 깔끔하게. 안에서 새는 손 밖에서도 안 새려. 여기 종이 옆부분이 튀어나와서 안 되겠어. 자꾸 여기가 붙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붙든 여기가 튀어나오고 짜증나는데. 그래도 잘 안 붙었다는 증거니까 다시 붙여야지. 여기 자꾸 동시에 붙여주지만 자꾸 튀어나와서 안 되겠어. 붙는 부분은 손으로 눌러서 붙여줍시다. 됐다. 드디어 종이 스킷이 제대로 된 게임. 여기까지 종이 스킷이 완성. 두 번째 스킷까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나름 귀엽군. 확실히 테이프로 만든 것보다 접착제로 만든 게 훨씬 잘 만들어졌죠? 퀄리티 접착제가 더 높다는 거. 나 게임할 거야. 센터 왔어. 얼음 물이야. 이제 저거 튀어나오는 거 짜증나. 붙
좋다. 귀여운 것까지 완성. 다음에 봐요. 콜라도 한 쪽에 와서 안녕.